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민경남 KN 프로퍼티스 대표님, 필명 시네케라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피스텔. 오피스텔 보면 가격이 아파트랑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많이 싸요.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소액 투자. 소액 수익형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지 지분이 작아서. 그렇죠.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건폐율이 작아서 쾌적함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건폐율이 커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임차인들의 그 평균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공실 리스크가 큽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관리비가 비싸. 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요. 네. 예, 그것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공실이 났으면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야 되죠. 뭐 그것도 있고요. 관리비가 클수록 사실상 제가 받아야 되는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리스크에 포함이 되니까. 예. 그리고 주변 공급이 쉬워요. 아, 오피스텔이라는 게 주변에 많이 들어서기가 뭐 쉽다. 한 땅 300평만 있어도 오피스텔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줄이는 오피스텔을 그 구별하는, 선별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요, 그 오피스텔과 그 주변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랑 전월세 시세를 완벽하게 꿰뚫어야 돼요. 와, 공부 엄청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죠. 보니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80에서 뭐 100만 원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현장 가보셨어요? 그럼 100%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80이랑 100만 원은 너무 큰 차이예요.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정말 93만 2천 원.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진짜? 예, 진짜 그 정도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향후 내 매도 시점에 그걸 얼마나 더 많이 올리실 수 있을지. 임대료를? 네. 그 딱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은 감가가 대지 지분이 작다고 했잖아요. 건물값이 크거든요. 네. 건물의 감가가 돼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옆에. 새 오피스텔은 계속 들어서고, 내 오피스텔은 계속 늙어가고. 네.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상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네, 긍정적. 꼬마 빌딩 포함해서?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내가 어떻게 밸류에이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가요? 그것도 크고요. 오피스텔은 금액이 작고 금액이 작아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아,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아주 커지면은 기관 투자자가 덤비는 사이즈가 되면 다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애매한 사이즈. 그게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